드디어 지구 정복 가기 위해 지구에 도착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지구의 가장 강력한 무리인 군대란 곳에 가서 그들의 전투력을 측정할 것이다. 라라라라라라라. 그들이 가장 강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최근에 발명한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 이 최첨단 무기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대장님, 혹시 군대란 곳이 어디 있나이로라? 바로 여기다! 가장 무시무시한 인간들의 전사들이 모인 곳, 군대라는 곳을 바로 찾아냈다. 우리 인간으로 변장해서 군대에 잠입해 그들의 힘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네. 저희들 인간으로 봐줄까요? 네. 그러는 소리! 인간의 신체와 우리의 신체는 굉장히 유사하다! 간단한 변종간다면 시공중무기지? 예, 역시 대장님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 걱정 마! 이제 지구는 우리의 것이다! 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역시 우리 대장님입니다! 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대장님, 인간의 군대에서 열기가 느껴집니다, 스락. 주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락? 오, 벌써부터 열기가 대단하군. 인간들은 전투 전에 이런 뜨거운 환경에서 몸을 단련시키는 것일 것이다. 대장님, 사문보다 더 무시무시한 종족인 것 같습니다, 스락. 벌써 두려워 마라, 스르르륵. 아직 우리 두 눈으로 보진 못했잖아. 대장님, 저는 새 눈인데요. 자, 들어가 보자. 넵, 쓰랑. 어서 오세요. 안경을 안 써서 그런가? 저 청년은 왜 눈이 세 개로 보여? 안녕하십니까. 저 저희 입대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스라라라라라라라. 뭐라고? 대장님, 못 알아듣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 저 저희 입대하러 왔습니다. 입대. 그래요? 입욕을 하러 왔다고? 그냥 쉽게 목욕을 하러 왔다고 하면 되지. 말 되게 어렵게 하네. 자, 성인은 10,000원이요. 대장님, 아무래도 인간들은 군대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나 봅니다. 어떡하지? 된장, 이런 건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 이걸 도대체 어떡하죠, 시락? 어떡하지? 청년들, 벌써부터 정신머리가 없어서 되겠어? 그럼 외상으로 해, 외상.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기 키 받고. 즐거운 입역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장님, 생각보다 여기 인류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공짜로 군대 입장시켜주다니, 스락. 스락! 방심하지 마라. 여기는 강한 인류만 모인 곳. 방심했다간 우린 여기서 목숨을 잃을 거다. 죄송합니다, 스락. 아무래도 우리 머릿속에 인간의 언어를 잘못 입력한 것 같군. 입대가 아니라 입욕이라는 말이 맞았나봐. 그런 것 같습니다, 스락. 그래. 자, 이제 인류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람들만 있다는 군인들을 만나볼까? 따라와라, 스락. 여기가 바로 군대? 대장님, 아무래도 저의 정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스랑. 인간의 전투력, 생각보다 더 대단하군. 고도로 훈련된 우리들을 이렇게 피멍들게 만들다니.
아유, 청년들, 거긴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요?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정신머리가 왜 이렇게 없어? 그게 무슨 말인가, 스락. 암탕은 여기라고? 그렇군. 내가 인간의 군대를 조사하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 정체를 들킨 것이 아니라 인류엔 남자군인과 여자군인이 있다. 우린 여자군인 소굴에 들어가서 내쫓긴 거야, 분명히. 그렇군요, 대장. 역시 전재이십니다, 쩌락. 쥐라라라라라라. 요 녀석들 아까부터 마라 쫑알쫑알 떠드는겨? 빨리 목욕이나 하러 가. 알겠습니다, 쩌락. 들어가자. 쩌락. 쥐라라라라라. 쩌락. 여기가 바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류의 군인들인가? 저기 다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력해놓은 신병 쓰락이라고 합니다, 쓰락! 야, 얘야, 빨리 일로 와서 옷 벗어야지! 아빠, 저기 저 아저씨 눈이 세 개예요. 이상하게 생겼어. 아리아야, 그건 실례야. 아빠 가자. 진짜 요상하게 생겼네. 눈이 당구공이야, 뭐야? 도대체 인간의 군대는 뭐 하는 곳이지? 옷을 벗고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대장님, 이거 보십시오. 무슨 일이야? 머리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머리를? 정말 무서운 곳이군. 아무래도 배신자나 스파이를 잡았다가 머리를 잘라 세웅시키는 게 아닐까요, 스락? 그렇겠군. 우리가 잘 찾아온 게 분명해. 저기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거 보니 지옥의 훈련장인 게 분명해. 자, 들어가 보자, 쓰락. 네. 시원하다. 아들, 빨리 들어와. 아빠, 뜨거워요. 아니요, 시원하긴 하는데. 대장님, 대장님 저들을 보세요. 그냥 문 쪽에 아무런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라. 이들은 영암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전사들인 게 분명합니다, 쓰라. 그럴 수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종족을 본 적이 없다. 인간들의 정두력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군. 아니, 저 뭐야? 저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몸을 까칠한 걸로 밀어내며 피부를 갈아내고 있어. 엄청난 전투력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겠지? 대장님, 저것들은 저 까칠한 걸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막 문지르고 있어요. 자신들의 강인함을 증명하려는 고통 훈련을 언제쯤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쓰락! 쓱쓱쓱쓱 시원하다. 여기 뭐지? 엄청 뜨거운 방이잖아. 아니, 안에서 인간들이 갇혀있잖아. 여기서 고문 같은 거라는 건가? 아니면 훈련? 젠장, 이 정도의 고통을 견디며 훈련하고 있었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전사들이다. 지구인들을 과소평가했어. 아니, 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들. 목욕탕 와서 옷을 안 벗네. 내가 벗겨줘야겠다. 요상하게 생긴 아저씨들, 여기 와서 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뭐야, 이 아저씨들. 되게 쬐끔해. 귀여워. 우와, 우리가 귀엽다고? 대장님, 제가 볼 땐 인간들은 화성맘을 보면 전투력 같은 것이 보이나 봅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전투력을 본 거지요. 그런가? 우리 전투력이 인간들도 되는 귀엽단 말인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젠장, 이런 무시무시한 전사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구 정복은 포기하자. 네. 네. 뭐야? 이상한 아저씨들이네. 아리아야, 빨리 사우나 시간 들어와. 뜨뜻하게 있어야지. 87도? 인간이 버틸 수 있나? 아까 급히 안 되더니네. 야, 니네들 딱 기다려. 경찰에 신고하려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니네. 딱 기다려. 도망가. 지구인은 정말 무시무시한 종족이다. 저들은 자기 몸을 뜨겁게 달구고 끓는 물에도 살아남으며 피부를 가려내는 무적의 전사들이다. 우리는 당장 돌아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당장 우주선으로 돌아가요! 빨리 도망가자! 슬아, 오늘도 역시나 합니다! 슬아. 끝! 사부 선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세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비석이님, 오세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바르지오님, 흥방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해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